막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죠. 그 여기 화면 잘 보이시죠? 이렇게 음악이라는 거는 우리 몸하고 일체화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몸이 생리적으로 호흡하고 또 맥박이 뛰고 또 근육이 긴장하고 그거를 음악이 박자나 리듬이나 선율 또그 음량 소리 크기에서 그걸 똑같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듣는 사람도 작곡가하고 똑같은 그 몸에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고 정서적 반응이라는 거는 결국 우리 몸에서 느끼는 생리적인 느낌이거든요. 똑같이 이루어지는데 만일에 그 우리가 어떤 음악을 들었는데 몸에서 별로 느낌이 없다. 그때는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, 자기가? 그렇죠. 구두 있죠.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. 그리고 이번에